오늘은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 4절로 5절, 11절 이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1941년과 42년에 일본군은 이 필리핀을 아주 무섭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맥아더 장군은 이 극동 미국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일본군과 대치하여 이 필리핀과 미국군 연합군을 이끌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주 맹공에 못 이긴 맥아더 장군 그리고 필리핀 군대는 이 전세에 이제 불리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명령합니다. 속히 퇴각하라고요. 이 명령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 콜레히도르 섬을 떠나서 이제 저 호주로 일단 후퇴하게 되었는데 호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맥아더 장군을 바라보는 필리핀 사람들 절망과 좌절에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 몸부림치는 필리핀 사람들, 이 절망 가운데 빠진 군인들과 필리핀 사람들 향해서 맥아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마지막 약속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 shall return입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남겨놓고 맥아더 장군은 퇴각을 하였고 이제 남아있는 그 필리핀 사람들 군인들은요 굶주림과 온갖 전염병과 일본군의 공격에 그들은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절망 가운데서 이 맥아더 장군이 남기고 간 마지막 약속의 말을 I shall return이라고 하는 말을 벽에다 적어놓고요. 감옥소에서 군인들은 바로 그 말을 그 감옥소 벽에다 기록해놓고요. 날마다 이 약속의 말을 바라보면서 손꼽아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떠난 지 정확히 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945년 2월 달에 맥아더 장군은 막강한 군비를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약속대로 필리핀에 돌아왔습니다.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제도, 홀란디아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필리핀 제도 1위까지 이 맥아더 장군은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맹공을 퍼붓은 끝에 일본군에게 빼앗겼던 모든 지역을 탈환하게 되었고 일본군에 갇혀있던 모든 필리핀 군인들,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뻐 날뛰며 감격하는 이 필리핀 사람들 향해서 맥아더 장군이 한 마지막 말 I have returned. 나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바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하였던 이 신실한 약속
바로 이와 같은 유사한 약속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건 더 위대한 약속이요. 더 신실한 약속. 저 2000여 년 전 유대 땅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혼이 나간 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두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으요.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하고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I'm coming back 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메가도 장군의 약속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이 분명한 약속이요.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을 신실히 확고히 믿는 이 믿음 위에, 이 소망 위에 초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전적인 최대 관심이 뭐였냐? 예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오, 이들은 오직 예수의 재림 이것이 최대 삶의 과제였을 뿐 관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의 최대 주제였어요. 그러게 이들은 아침에 서로 일어나 인사를 할 때 Good morning 아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던 인사는 말아놨다, 말아놨다, 말아놨다. 오직 말아놨다.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이 말아놨다 신앙으로 살아가던 이들이요. 이 바로 말아놨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교회에 로마의 그 살인적인 핍박을 이겨낸 게 바로 이 말아놨다 신앙이었어요. 어떤 핍박에도요, 어떤 환난에도요, 어떤 고통도요, 이겨내는 그 에너지가 뭐였냐? 말아놨다, 말아놨다, 말아놨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교회를 그 짧은 시간에 큰 부흥으로 성장시킨 그 에너지가 뭐였냐? 초기 교인들의 재림에 대한 그 확고한 확신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기다림의 신앙이 이들로 해금 교회를 크게 크게 빨리 부흥시키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정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무슨 신앙일까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실천하였던 이 말아놨다 신앙 이 신앙이 아닐까요? 초기 교회를 그렇게 빨리 부흥시키고 또 어떤 고난 고통 환난 핍박에도 이래 굴하지 않는 시민이었던 말아놨다 신앙 정말 이 신앙이 아닐까요? 난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 시시한 세상인사하지 말고 말아놨다 말아놨다 우리 진리 횃불교회에서부터 좀 이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아놨다요. 이 말아놨다 신앙이 세상을 뒤집어엎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이제 다 지나고 2세기에 접어들면서요. 이 뜨거웠던 말아놨다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왜요? 예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직접 건네들은 이 사도들 다 죽었어요. 2세대, 3세대가 이제 넘어오면서 이 말아놨다 신앙이 점점 약화될 때 누가 나타났냐? 그 2세기 말에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나타나서 회개의 망측한 신학적 이론으로 예수의 재림은 정말 없을 것 같이 사람들이 믿도록 신학적 이론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 3세들이 이렇게 넘으면서 이런 이론에 물졌다 보니까 거짓 신학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말아놨다 신앙은 사라지고 약화되면서 반대로 모여 신도들은 점점 세속화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콘스탄틴이 나타나서 이 기독교를 향한 핍박을 중단시키고 그리고는 기독교 공인령을 내려주고 394년에는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핍박도 없고 이젠 드디어 살기 좋은 복천년이 오는구나. 착각이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됩니다. 복천년이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을 도래시키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마라나타 신앙이 이렇게 사라졌던 이 시대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재현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무슨 교회예요? 우린 무슨 교회예요? 예수 재림교회야. 우리 교회가 1800년도에 예언 해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실 예언적 시간표를 세상에 알려주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킬 이 확실한 뚜렷한 사명을 갖고 일어난 교회가 이 재림교회예요. 우린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재림을 선포하고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진 재림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초기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 가텐을 거둘 때 어땠다고요? 주님, 주님 오늘 열심히 일하며 전도하며 사는 오늘 오실 것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카텐을 닫으면서 또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 주님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 쉴 때 이 밤 중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까? 정말 철저한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 초기 재림 선구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 가졌던 우리 초기 재림 신자들은 그 빠른 시간에 세계 선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헌신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초기 선구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170여 년이 지나온 오늘 21세기를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예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이 우리 현실이에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재산 들키는 데만 급급하고 세상재미 이렇게 휘황찬란한 온갖 흥미거리로 만연한 여기에 빠져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최대 영적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도매금으로 다 잃어버린 바 될 운명에 지금 놓여 있어요.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이 마라나타 신앙에 깨어서 예수의 오시는 날에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 소망이 뚜렷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마라나타 아니 코로나가 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일해야죠. 이제 곧 오실 터이니까.
위기 아니에요. 뭔 위기라고 떠듭니까? 신앙이 없는 겁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탐닉되어 살고 말아놨다 신앙을 완전히 상실하여 살아가는 재림교인이 이게 영적 위기예요. 위기예요.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아놨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첫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마라나타 신앙이란 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다. 이 무슨 말이죠?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주의 오시는 날과 시기에 대해서는 딱히 너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 왜? 너희가 그분은 도둑같이 임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신약 성경 읽어봐도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라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많은 이 표현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의 그 약속한 재림이 자신들의 살아있는 생전에 오셔서 자기를 영접해 갈 것처럼 이렇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울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세상에 파묻혀 사니까 겁쟁이들이 되는 거지 이 재림신앙에 몰두했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이 초기 핍박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이제 드디어 날이 되었을 때 로마 원형 극장에 굶주린 사자에 밥이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하고 달려붙으려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엄마, 엄마 무서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엄마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하지요. 이 초기 기독교 순교사에 나옵니다. 이렇게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은 아침이 올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사자에 물어 뜯겨 죽는 날이라도 이 고통은 잠깐이다 이거예요. 잠깐이다 이거예요. 예?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자. 이게 바로 초기 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이래서 어떤 무서움도 고난도 이겨내는 이 비결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열이 이제 다 꺼져 오늘날 그 중세 시대를 도래시켰던 그 분위기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봐요. 여기 교회의 증언 2권 439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상태를 보았다. 어때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큰 흑암 속에 있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깨어 있어. 자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참 상태에 관하여 아무 감각이 없는 듯이 보였다. 제가 이 교회 70년도에 입문을 했는데 아니 67년도에 참 어렵게 전 신앙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평안북도에서 저를 출생시키고 이름을 명관이라 목숨명의 벼슬관까지 만들어주며 공산치하에서 목숨명 아 벼슬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공산치하와 싸우던 감찰대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 큰 아들의 이름에 벼슬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목숨명의 벼슬관. 너는 나라의 큰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온 기대를 걸고 가정교사를 붙여놓고 하면서 정말 법대를 가든지 외교관이 되든지 너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 이게 꿈이었어요. 그 서울로 와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 제가 이 재림교회 은퇴 목사인 유영순 목사님 댁에 우리 누님과 방을 얻고 들어갔다가 저희 집은 인천이었으니까요. 이 노인의 강권에 못 이겨 큰 대전도에 브루스 존슨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전도에 참석했다가 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첫날만 참석하고 안 가기로 결심하고 간 전도에 첫날 듣고 나니까 너무 의문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서 둘째 날은 제가 스스로 가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달씩 전도했어요. 한 달씩. 요즘처럼 나이롱으로 3, 4일 하는 게 아니야. 한 달 했어요. 첫날 가고 안 가려고 했던 전도를 저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흥미에 끌려 나가다 보니까 27일 갔는데 제가 결심은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막 일어나라고 할 때 저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간증할 사람 있냐고 그래. 제가 첫 번째 간증자였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첫날만 오고 안 오려고 온 이 집회가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단 제가 깨달은 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제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예수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꿈을 키워오던 이 청운의 꿈, 법대를 가든지 아니면 외교학을 공부하든지 했던 모든 지금까지 키워온 꿈은 오늘로서 제가 포기하고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이 브루스 잔슨 목사처럼 전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간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의 길을 정말 80년 중반부터 90년 중반까지 10년 동안 많은 곳곳에서 다니엘 계시록을 선포하는 전도 목사로 사용하신 결과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 재림교회에 입문했을 때 67년도입니다. 9월 9일에 침례받고 왔더니 그때부터 제가 재림교회를 본 인상이 지금도 생생한데 전부 분위기가 재림이야. 재림. 예수 오신다는 재림이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의 주제도 거의 재림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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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이 주고받는 이 점심 파틀락도 아니야 국수 먹을 때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게 우리의 주제였어요. 이게 우리의 바로 마라나타 신앙의 흉내라도 내던 때였어요. 그런데 불과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시봇은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아예 재림 설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이야말로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어서 속히 이제라도 마라나타 신앙의 회복을 위해 결심하고 실천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오늘 살았어요? 내일도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오시는 날이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오늘날 세상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5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1.5도만 이제 지구 온도가 더 오르면 2도만 더 오르면 그땐 끝이다. 그거
여러분이요, 이렇든 저렇든 그때를 바라보고 아직 몇십 년 남았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에? 세상 종말이 언제인지 알아요? 오늘 진 목사님에게는 앞으로 30년 후,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혹 저에게는 건강하게 살면 앞으로도 10년,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난 내 옆에 아주 건강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병들어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들을 보니까 길게 인생을 잡지 말고 내 삶은 오늘로서 만족하며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번쩍번쩍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전 정말 모든 제 삶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오늘 오면서 얘기했지만 제님에 맞추며 살자고 그랬습니다. 바랄 거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버릴 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안 왔다 신앙의 회복,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오늘 이상 깨닫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 신앙의 특징을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초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은 깨어 빛 가운데 행하는 신앙이었다. 볼까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로 5장 4절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자, 이거 봐요. 이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신앙이었어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재림이에요.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일하면서도 재림, 공부하면서도 재림. 여러분, 정말 재림에다가 이 초기 교인들처럼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 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한눈 팔고 이렇게 세상을 흉내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왜요? 재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 무의식이. 적어도 재림에 초점이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내 삶을 단정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삶의 주제가 뭐야? 이제 곧 오실 재림, 재림. 예수의 오시는 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과연 설 것인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늘 이제 다가올 재림을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에 제 삶을 초점을 정말 철저히 맞추다 보니까 그 결과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단정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봐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보내는 이 기별 3장 10절로 12절에 본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노란 글씨만 봐주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뭐죠? 뭐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맞다. 봐요. 이 초기 교회 성도들. 예수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마라나타 신앙 속에 산 사람들은 지금 이들의 관심이 뭐야?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건가? 내가 주님 올 터인데 어떤 사람으로 설 건가?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NIV 성경은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아주 꼭 살아야 된다. 꼭! Ought to! 꼭! 그러니 예수의 재림이 삶의
초점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살피며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림교회 젊은 의사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는 모태적 신자였고 우리 재림교회 삼육교육을 줄곧 받고 의사가 돼서 일하는 친구인데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나가죠. 교회 활동도 종종 하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정말 이렇게 재림교회에 태어난 모태 신자여 삼육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의사 된 이 입장에서 폼 잡고 내 온전히 나의 삶의 관심은 화려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돈 잘 버니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돈만 있으면 지금 즐기고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취미였고 그게 꿈이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던 중에 예수의 재림은 자기야 모태적 교인이라도 자기 안중에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또 뭐 십일조도 잘 내고 교회 활동도 종종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꽤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팬데믹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 때 이것이 성경 예언한 바 이 온역이 심해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예언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는 자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섭렵하고 또 스스로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지금 흐름과 예언이 예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시는구나. 틀림없구나. 그래서 예수 재림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너무 죄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오직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재림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이 옛날처럼 산만하게 이젠 절대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빛 가운데 단정하게 살 수밖에 자기가 없게 됐다고. 더 이상 나는 없어졌대요. 내가 받은 물질의 복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나누어야 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서 늦었지만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의사와의 여러 차례 얘기를 통하여 아 그래 맞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 이 영광스러운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되고 이게 주제가 되고 이게 목표가 되면 절대 우리 삶이 산만해질 수가 없다. 정신적 차렷자세가 되면서 그날에 어떤 사람으로 설지 자기를 날마다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영감의 책 교회 증언 9권 43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사물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예, 이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아주 부지런히 지금 활동을 하는데 어떤 미끼를 던지느냐 여기에 지금 다 걸려 대부분 걸려들고 있어요. 젊은이들 특별히 다 대부분 걸려요. 뭐예요? 세상 사업 그다음 뭐예요? 스포츠 그다음 뭐예요? 현대 유해. 우리 어른들은 세상처럼 좀 더 잘 살라고 세상 사업에 푹 빠져 살고 이 젊은이들은 현대 유행이나 이 스포츠 같은 데 빠져가지고 다가온 재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철저히 삶의 목표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이 삶이 단정해지고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지만은 반대로 세상 유행들, 재미들, 여행들, 쾌락들 이런 데 빠져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은 단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초기 교회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을까요? 다 같이 초기 시작. 초기 그리스도 교회 마라나타 신앙은 피차 곤면하여 덕을 세우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자, 이 바울이 초기 이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잘 보세요. 5장 11절. 그러므로 비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곤면하다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이테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용기를 북돋아 주다, 위로하다 이 뜻입니다. 또 덕을 세우다 하는 말은 오이코노메이테인데 이건 뭐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돕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지금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이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서로 위로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는 이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이 긴장감을 갖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거 보세요.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을 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재림 신자들은 홀로 산속으로 뛰어들어가 은둔하는가에 아니에요. 나만 깨끗이 죄 없이 살다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흠 없이 살다가 주님 맞이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을 한다면 그는 불교인이야, 불교인. 우리 기독교는 서로 모여 지지고 볶고 때로는 아웅다웅하면서도 우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부축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늘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 교회 마라나타 신앙의 세 번째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 홀로 하는 신앙 아니다 이거예요. 함께 하는 신앙이다.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는 자가 마라나타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게. 여기 보세요. 초기 교회 이 교인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이것이 진정한 행동하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이 마라나타 신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진리 횃불 교회가 온 세상을 단순간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자 보세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 이게 뭐예요? 이 초기 교회 사도시대 이 교회들이 이 마라나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실천, 행동하는 신앙이 지금 세 가지로 압축됐어요. 첫째 뭐요?
내 것까지 팔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정말 실천한 사람이 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진짜 믿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몇십억이 돼도 꽁꽁 숨바꼭질하듯 묶어놓고 써야 될 때 쓸 줄 모르는 나만 깨끗이 배부리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요? No! Impossible! 못 가요. 하늘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걸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한 때 언제다 아낌없이 돌려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지금 이 초기교회 마라나타 신앙의 두 번째 특징 뭐예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갖춰요.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 옆에 함께 신앙하는 자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관심조차 두지 않고 나만 안식일 날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끝났다. 이기적 신앙. 저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뼈저리게 저희 부부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도 여러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그동안 잉여된 많은 것이 모아진 걸 그런 때 힘들고 어려운 때 나눠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실천 하나도 아무리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다니엘 계시록 통달해도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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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초대교회 말아놨다 행동하는 신앙의 세 번째가 뭐야?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더라. 전도야! 요즘 코로나 시대 비대면 되니까 아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올라서 아 참 시간 세비되고 편하다. 요런 유혹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는 걸 만족히 여긴다면 이미 사탄의 코가 꿰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명감을 실천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잊고 말고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하는 전도를 실천했던 교회가 이게 초기교회 마라나타 신앙이야. 입만 살아서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 마라나타 신앙과 관련 없는 버림받을 사람이야. 저는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요. 한 성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삶의 판정. 몇 달밖에 못 산다. 이 성도가 그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주마등처럼 자기 삶의 눈에 생각에 지나가는 것들은 다 잘못 살아온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생명이 붙은 이 시간에 내가 뭐부터 하지? 그랬더니 그동안 삶이 한없이 길 줄 알고 전도도 하지 않고 뭐 사랑 실천은 어림도 없고 많은 사람과 서운한 감정을 갖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남은 시간에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회개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기 아내와의 관계, 잘못된 거 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함께 성전에 나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상대가 자기에게 잘못했던 거 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해서 이 감정을 풉니다. 다 풉니다. 그러고 났더니
너무 살아오면서 자기인 자기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하고 살다가 전도하지 않은 자기의 이 허물을 깨닫고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다 명단 찾아서 성경을 사고 책을 사가지고 그 첫 장에다가 자기가 간곡히 당신에게 바라는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하늘서 만나자고 하는 글을 다 써가지고 일일이 전도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람에게 다 보냅니다. 이렇게 마치고서 그는 눈을 감고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까? 남의 일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 시한부의 삶을 지금 판정받고 가고 있어. 매일 하루씩 지금 줄어들고 있어. 전 요즘 이걸 너무 실감나게 제가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한부 판정받은 그날을 제가 향해 가면서 내가 아직도 한가하게 게을러서 되겠는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처럼 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서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주의 재림에다 맞추고서 단정하게 빛 가운데 살면서 사도 행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또 힘이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활동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한 세상의 움직임 알고 있죠? 클라이밋 선데이, 이게 내놓은 이름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정말 불투명하지만 오늘이 마지막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갖고 초대교회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여 살다가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